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나 이마라인 잡는 거 이것만 주구장창 쓰는 저의 해바라기 템입니다. 진짜 뭐지? 건조함이 너무너무 줄어든 거예요. 내 다이어트를 진짜 뒤지게 방해하는 하늘 끝까지 잘 올라간다. 자기야, 요거였어. 레오나들 안녕하세요. 최모나입니다. 레오나들 올영 세일이 다가오면서 잠자고 있던 쇼핑 DNA가 제가 마구마구 많이 나왔어요. 보니까 올영 세일이 내일까지더라고요. 그래서 막차 탈 우리 레오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올리브영 VVIP가 재구매하는 재구매템들 10개 알려드릴게요. 저 오래 본 레모나들은 지금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적립금이 또 요만큼이 쌓였더라고요. 이거는 한 12월달까지 모았다가 제가 한 방에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. 적립금이 이 정도 모일 때까지 올영이 이제 돈을 쓰는 제가 추천하는 재구매템이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 좋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는 더마틱스 울트라 겔이에요.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흉터 없을 때는 제 기준에 지금까지는 최고의 연고인 것 같아요. 원래 약국에서만 팔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올리브영에서 팔았잖아요.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써보시고 입문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주변에서도 흉터 연고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이것밖에 추천 안 해요.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진짜 병이 있어가지고 막 얼굴에 모나면 땄다 그랬잖아요. 그거를 막 자니까 흉터가 진짜 좀 보기 싫게 남아버린 거예요. 그런 거를 다 없애준 게 바로 요겁니다. 이게 튜브 타입도 있고 되게 간편하게 쓰게 스틱 타입도 있는데 저는 좀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다 아무 흉터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. 뭔가 시뻘겋거나 약간 이제 날랑말랑 할 때 사용하면은 더 그 상처 부위가 부을 수가 있어가지고 완전 나은 좀 살색인데 이거 흉터나 하는 거에 쓰시면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시죠? 무조건 한 달 이상 꾸준히 매일매일 써야 되니까 그것만 참고하고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흉터 연고로는 제가 어디 눈 한 번 진짜 주지 않고 이것만 주구장창 쓴 저의 해바라기 템입니다. 그 다음 제품은 라네즈의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 중건성용입니다. 아니 우연히 수부지 대표 유튜버인데 왜 갑자기 중건성용 크림? 레모나들 일단 제 썰을 조금만 들어봐주세요. 제가 3월쯤에 얼굴이 너무 건조해서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내가 바르는 것들이 내 피부가 되게 적응을 했구나. 뭔가 바꿔야겠다 해서 너무 건조하니까 당연히 크림을 추가하게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써볼까 하다가 이게 딱 선물로 들어온 게 있어서 정말 우연히 진짜 양심 손 걸고 우연히 써봤는데 진짜 뭐지? 거의 한 3-4일 썼을 때 건조함이 너무너무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웬만하면 공병 안 모으거든요. 근데 이거 한 통 다 썼고 내 돈 내 산으로 그냥 쟁여서 구매해놓고 있어요. 제 주변에 누군가가 건조하다고 하면은 제가 끝까지 영어까지 끌어가지고 제가 영업하는 템이에요. 저는 한 7, 8월 빼고는 중건성용 크림으로 정말 잘 쓴 것 같아요. 속 너무 건조한데 기름 뿜는 수부지 친구들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중건성용 크림입니다. 이게 라네즈만의 기술로 만든 그 초저분자 블루 히알루론산 성분이 진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흡수율이 너무 좋은 거고 보습이랑 리페어까지 한 번에 좀 또닥또닥 해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놈의 애칭이 블루 리페어 크림이래요. 이게 여러분 상세 페이지 보면은 뭐 일시적 붉은기 완화, 뭐 피부 장벽 강화 등 되게 많은 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특히 피부 10층 속 보습 효과 이게 너무 꽂힌 거예요. 이게 쉽게 말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요놈의 피부 말고 여기 피부에 10층까지 내가 보습을 해준다 이거거든요. 테스트 중요하죠.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 피부로 보습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레모나들한테 이 후기를 꼭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. 오죽 뭐가 다르면 수부지가 중건성용 크림을 추천을 하겠냐고요. 이게 중건성용이라도 제형이 꾸덕하지가 않아요. 흡수력은 뭐 말할 거 없이 좋고 피부가 편안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화장 전에 사용해도 뜨고 밀리고 하는 현상이 없어요. 여러분 이게 1300만 개가 팔린 크림이거든요.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잖아요. 제가 정말 오랜만에 크림을 이렇게까지 영업을 하는데 나 건조하다. 특히나 속이 너무 건조해서 메이크업하고 나서 진짜 건조에 미칠 것 같다 하는 분들. 진짜 좀 써보세요. 정말 수분 채우는 치트키템입니다. 이거 여러분 올영 세일 때 이 워터뱅크 크림 사면은 텀블러까지 할인가에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레모나들 우리 이제 다 같이 올영에 피자고요. 저는 미리 구매했습니다. 진짜. 그 다음 재구매템은 오아의 속눈썹 고데기입니다. 이게 올영에 있는 속눈썹 고데기 중에는 아마 제일 고가인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정말 좋아요.
제가 그 속눈썹 고데기를 많이 써봤는데 잘안 올라가는 게 많아가지고 그 우리 샵에서 해주는 그 불고데를 놓지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불고데 빠이 할 만큼 정말 잘 올라가요. 그리고 건전지가 아니고 충전용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사면은 평생을 쓸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또 어디 여행 갔다가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재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 피카소 그 속눈썹 브러쉬도 되게 잘 썼는데 이거를 쓰면서 그거를 완전 빠이 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이거를 쓰면서 올라가면서도 뭉친 거를 싸그리 다 풀어주거든요, 요놈이. 열 단계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내 속눈썹에 맞게 할수 있어서 좋고 속눈썹 고데기를 추천하네요. 뭐겠어요? 정말 하늘 끝까지 잘 올라간다. 제가 속눈썹 퍼머한 지좀 지나가지고 그러면 속눈썹이 누군 올라가고 누군 내려가고 이러거든요. 근데 이게 모든 거를 균일하게 다 맞춰줬다고요. 그 다음 제품은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입니다. 이거 여러분 모공 브러쉬로 완전 품절 대란이어가지고 어느 순간 올영에서 살 수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저살 때도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. 어쨌든 붓은 수명이 있다고 생각해요. 사실 한번빨 때마다 수명이 좀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좀 쟁여두는데 모공, 뭐 나비종, 코 가릴 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붓이라고 생각해요.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쿠션이랑 써도 잘 맞고 어떤 파데랑 써도 다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뭐가 굉장히 촘촘한데 부드럽고 약간 탄력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공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. 특히나 코 모공에서는 무조건 가려야 되거든요. 이런 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지만 코 모공에는 내가 또 부자야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톡톡톡톡 바르고 이렇게 좀 튕겨주는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러고 퍼프로 두들기면은 모공 어디 갔니 느낌으로 진짜 모공이 잘 가려져요. 이거는 진짜 물건입니다.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끊지 않고 말했어요. 그 다음은 닥터자르트의 립밤입니다. 여러분, 이거 제가 진짜 몇 개를 구매했는지 몰라요. 제가 이립 케어에 진심이어가지고, 그래서 레모나들이 저한테 립 질문을 많이 하고, 뭘 발라도 되게 예쁜 느낌이 난다고 해주는 것 같거든요? 재구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, 다른 이 가격대 립밤 중에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뭐이 가격대 모든 걸 써보지는 않았지만, 이거를 잘 쓰니까 굳이 뭐 갈아타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. 저는 이 립밤은 평소엔 안 바르고 자기 전에 아끼지 않고 한 1,000원어치씩 듬뿍듬뿍 올리고 자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각질이 많으면 다 불어 올라오거든요? 그거를 살살살살 밀어내서 각질 제거해주고 그 입술 상태만으로도 케어가 다된 거예요. 보통은 그렇게 쓰면은 건조해지는 제품도 되게 많은데 건조하면 안 갖고 왔다. 립이 되게 예쁘게 안 발린다.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. 그런 친구들은 그대들의 입술이 문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본적인 케어부터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제품은 마몽드의 팡팡 섀도우예요. 레모나는 제가 또 윤곽이 진심이어가지고 요런데 이게 채우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. 제가 그때 타사 제품도 써봤는데 그거는 막 붓이 빨리 나오고 양조절도 잘안 되고 이런데 이거는 양조절도 쉽고 일단 확실하게 내 M자 이제 이마를 가려준다. 이게 승무원들도 되게 많이 쓰고 연예인들도 많이 쓰고 입소문이 이제 날대로 나는 제품이에요. 사실 내가 이제 추천을 한다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, 내 생각에는. 이게 마몽드 팡팡헤어 섀도우 동안 헤어인데 왜 동안 헤어냐면 여러분 이 헤어라인을 잘 채워주잖아요? 그러면 얼굴이 되게 예뻐져요, 형이.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이나 이마라인 잡는 거 많이 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잔머리 난 채로 다니기도 그렇고 비용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치트키템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. 아, 나도 좀 아이돌들처럼 여배우들처럼 이제 헤어라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레모나들은 꼭 써보세요.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만큼 가성비가 너무 언벌리버블한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클로란의 노세범 샴푸입니다. 노세범 샴푸를 뭐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? 떡진 거를 아주 한 방에 풀어줍니다. 제가 이제 조금 자기 전에 너무 떡이 져 있으면 가끔씩 이제 머리를 이제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감아요.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감는데 이제 찝찝해가지고. 근데 이제 좀 어느 날 하루 정도는 굉장히 찝찝한 날이 있잖아요? 그런 날 저녁에 자기 전에 스프레이를 막 뿌리니까 남편이 놀래서 아니 자기야! 자기 전에 그 머리도 안 감은 스프레이 뿌리면 어떡해! 이러는 거예요. 자기야, 요거였어.
다 필요 없고 떡진머리 잘 풀어주고 이게 풀어주면서 약간 간지러움이라 찝찝함까지 요놈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여름이 지나도 머리는 항상 떡질 때가 많잖아요. 그럴 때 진짜 필수템으로 써야 하는 이것도 정말 많이 구매했을 거예요. 뭐 너무 더러운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많이 재구매를 한 떡진머리용 샴푸입니다. 그 다음은 여러분 아임뽀롬의 허니마스크예요. 환절기 되면서 그냥 올려온 게 보니까 사게 되더라고요. 왜 그랬냐면은 이게 보습이 진짜 미친놈이에요. 사실 보습이랑 영양감 같이 줘가지고 약간 지성피부들은 여름에는 특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수부지 안 썼잖아요. 근데 환절기에는 가끔씩 영양 팍 줘야 되고 수분 팍 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때 쓰기가 너무 좋은 팩입니다. 이게 여러분 한번 쓸 때 사실 되게 많은 양을 쓰게 되니까 가성비가 좋고 그런 팩은 아닌데 이게 엄청 유명하잖아요.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. 진짜로 꿀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한 40분 올려놔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. 피부 되게 건조한데 유튜브 좀 본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씩 써보지 않았을까 하는 팩이에요. 지금 보니까 여러분 꿀이 38.7%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쓸 때는 와 이거 팩인데 이게 딱 봐도 한 3, 4번 쓰면 못 쓸 것 같은데 되게 비싸다라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와 이거 이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완전 보습 영양을 미친 듯이 줘가지고 자주 쓸 필요도 없고 건조할 때, 뭐 환절기에, 겨울에 진짜만 푸석푸석해 뒤질 것 같아 할 때 한 번씩 써주면 되니까 와 제가 이번에 올령 가서 재구매 또 해왔습니다. 그 다음은 에이바자르의 V라인 팩이에요.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괄사를 너무 잘 쓰니까 이런 V라인 팩을 어느 순간 끊었는데 이제 촬영하기 전에나 촬영하는 날 아니면은 붓기를 진짜 다 빨리 죽이고 싶다 하는 날 한 번씩 V라인 펜을 쓰면은 엄청 달라지더라고요. 근데요 에이바자르 제품이 정말 V라인 팩이 되게 좋아요. 진짜 모든 걸 말하자면은 이게 쓰면 귀도 되게 당기거든요. 그리고 가격도 되게 비싼데 비싼 만큼 여기 붓기가 진짜 쫙 빠져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40분 정도 해주고 씻으러 들어가던가 아니면 머리 감고 나와서 말리기 전에 이거 붙이고 이제 팩드 팩 붙이고 그 다음에 괄사로 이렇게 마사지 조금 해주면은 얼굴이 달라요. 요런 팩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턱살이 좀 많으시던가 좀 잘 붙는다 하시는 분들이 좀 특별한 날 한 번씩 쓰면은 완전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. 그 다음 마지막 재구매템은 내 다이어트를 진짜 뒤지게 방해하는 요 밀카무입니다. 여러분 제가 단 거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은 요거 아예 한 봉지랑 뭐 짠 과자 이제 단짠의 조화만 맞춰지면은 그 앉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하루에 한 개? 뭐 이틀에 한 개 이렇게 먹고 있는 눈물의 과자인데 정말 맛있어요. 다이제 같은데 다이제보다는 약간 맛이 조금 떨어져요. 솔직히 난 다이제가 더 맛있어. 근데 가성비가 좋잖아요, 가성비가. 그리고 이 밀카무의 초코맛 비스킷 맛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실 거예요. 제가 그 올리브영에서 몇 개 재구매하는 이제 간식템들이 있는데 이 밀카무, 이 쿠키랑 그리고 그 김 부각, 그 콩마요 맛 그거랑 그 베이글, 그 뭐지? 그 오뚜기 그 크림 스프맛 베이글이랑 피자 맛 베이글 있거든요? 잠시만요. 와, 네, 진짜 여러분 양심상 이게 더 큰 게 있는데 이게 작은 걸로 샀어요. 잠깐만, 나 피자 맛 베이글 집 산 줄 알았는데 허니버터 집 맛으로 샀네? 여러분 이거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피자 맛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피자 맛이 나는 바삭바삭한 베이글이에요. 그리고 뭔가 200몇십 칼로리라고 하면은 이제 밥이 한 공기에 300칼로리니까 나는 밥 대신에 오늘 요거를 먹겠다 하면서 이제 단짠의 조합을 맞추면서 먹는 거죠. 저 여러분 유지 어떻게 하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찌면은 막 2kg, 3kg씩 찌거든요. 그러면은 어떤 날은 이제 저녁을 좀 덜 먹고 어떤 날은 이제 야채를 그냥 꾸역꾸역 입에 넣고 먹으면서도 말해요. 아, 정말 맛없다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관리도 하면서 좀 병행을 하는 것 같아요. 여튼 제가 올리브영에 가면은 꼭 눈을 떼지 못하고 꼭 하나를 갖고 오는 이 밀카무의 쿠키입니다. 초코쿠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. 레모나들 올리브영 VVIP 이번 연도만 이제 적립금이 6만 원이 넘게 쌓인 이 정도면은 아실 거예요. 저 얼마나 돈 써대 몇백 쓴 거거든요. 그럼 제가 추천한 재구매템 재밌게 보셨나요?
저도 보면서 우리 레모나들한테 추천하는 제품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확실히 재구매라는 게 진짜 좋아서 또 구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많이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답글 꼭 달도록 할게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레모나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